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일에는 여호수아 성경 퀴즈 해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구약 성경 사사기를 해설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 시대라고 하면은 그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고요. 그 외에는 무슨 성경이 있죠? 룻기. 룻기도 사사 시대에 기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는 사사 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사사기만 사사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까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 가운데에 사사기는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 성경에 나타난 암흑시대, 현대사회는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지만은 성경에는 사사기를 암흑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는 기드온, 삼손, 나오미, 룻, 보아스, 사무엘까지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사시대는 그 기간이 약 300년 동안, 3세기 동안 지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7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7번 나오죠. 또 이 반역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는데 이방 7나라에 7번 예속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7을 생각하면은 다시 7번 그 이방 국가의 노예로부터 구원받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죠. 7번 반역하고 7번 이방 나라의 선민들이 노예가 되고 7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이 777이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기록되었지만은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첫째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고통 속에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회복시켜주는 반역, 보응, 회개, 회복. 이 네 단어가 사사기를 통하여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은 한번 빠진 구멍에 다시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간들은 역사의 교훈을 잘 받지 못해서 반역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보응을 받는 걸 보면서 또다시 반역하는 이런 반복적인 역사를 사사기는 7회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말하고요. 보응이라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예속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하고요. 이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자유와 권리를 찾는 주권을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예속과 기도와 구원이라는 이 네 단어도 결국 반복되는 그런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이해를 하면은 사사기 이해가 아주 이해가 빨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들이 전부 몇 명일까요? 저는 사사기를 보니까 12명이 15명의 사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5명의 이름을 보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 15명이 사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15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5명 중에 특이한 것은 드보라가 있는데요. 드보라는 15명 중에 한 명, 유일하게 여자 사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통령이 지금 여잔데요. 여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사사시대의 드보라를 통해 볼 수가 있죠. 물론 교회는 아니고요. 일곱 번째 사사기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모세가 죽었을 때는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한 국정을 다스리게 되었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를 대신할 훌륭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300년 동안 15명의 사사들이 번갈아가면서 통치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사사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가 극도로 팽배해 있는 모습이 암흑시대, 사사시대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와 공동주의를 볼 때에 이것은 청평저울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개인도 행복하고 단체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볼 때에 전부 다 개인주의와 공동주의가 평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기독교 교육 철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이 잘 요약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사기 때의 모습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 있죠. 육체의 일은 현자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요 방탕함 거지가 15거지인데요. 또 그와 비슷한 것들을 다 거기에 예속이 된다고 했는데 이 암흑시대의 특징이 이렇게 갈라디아 5장에 기록이 되는데 이것이 사사의 시대의 시대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 간략한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암흑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이런 자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아홉 가지를 기록했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신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사사기의 특징이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는 현재한 차이점이 열 가지가 극과 극을 이루는데요.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
첫째 대조적인 단어는 승리와 패배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승리, 사사 시대는 시대 시대마다 패배하는 모습을 기록했죠. 자유와 노예, 종생활, 신앙과 불신앙, 전진과 퇴보, 순종과 불순종, 하늘의 환상과 세속적인 면, 기쁨과 슬픔, 강함과 약함, 지파 간의 화합과 지파 간의 불화, 강력한 지도자와 지도자가 없음. 이 열 가지는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의 극과 극을 이루는 대조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사사기 특징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 신뢰를 잘 보여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참 나약한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런 역사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사기 시대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 하나,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사사기 3장 31절에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21절을 보면은 말뚝 하나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사사기 7장 20절을 보면은 몇 개의 나팔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7장 20절을 보면은 몇 개의 항아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7장 20절을 보면 몇 개의 횃불을 통하여 이산 기적이 일어나고 9장 53절을 보면 맷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15장 15절을 보면 낙이 특별 하나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볼 때에 막대기나 말뚝이나 나팔이나 항아리나 뭐 횃불이나 맷돌이나 턱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미련하고 약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지혜롭고 강력한 것들을 쳐부수는 그런 역사가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가난하고 나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손에 잡히면은 강한 자도 나약해질 수가 있고 나약한 자도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사사기 퀴즈 문제를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삶의 실천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퀴즈.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행하나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행했냐. 이것을 보면은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각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다. 통치자가 없으면은 제 멋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씀을 순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누가 쳐들어왔나요? 사사기 6장 3절을 보면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왔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언제라도 파종 때 쳐들어와서 식량을 약탈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이지요. 세 번째 퀴즈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나요? 막대기 하나로 강력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냐?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은 600명을 죽였다. 1대 600. 그것도 소모는 막대기 하나. 그거 가지고 600명을 처치하는 이 놀라운 막대기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말뚝으로 시스라 장군을 죽였나요? 말뚝을 박아 죽였는데요. 사사기 4장 21절에 보면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 비록 연약한 여성이지만은 말뚝 하나를 가지고 장군을 죽이는 모습. 이것도 기적이지요. 그 다음에 기드온의 300명 대원이 사용한 무기는 세 가지인데 그 무슨 무기를 사용했느냐. 사사기 7장 20절을 보면은 나팔
빈 항아리 해뿌리라. 나팔 빈 항아리 해뿌리라. 하는 총을 든 자가 없고 칼을 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300명 군대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햇불을 사용하여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떻게 죽었나요? 사사기 9장 53절에서 54절을 보면은 여인이 내리던진 돌에 머리가 깨진 후에 칼에 찔러 죽었다. 여인이 돌덩어리를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것 때문에 왕이 죽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일곱 번째 퀴즈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나시린의 세 가지 규칙은 무엇이냐? 나시린이 되면은 규칙이 있는데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는 거죠. 둘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부정한 거.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이 안 좋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부정한 거.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요즘 같으면 이발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나시린은 하나님께 온전히 몸을 바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생에 한평생을 드리는 나시린도 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 법이 술 먹지 않는 거, 부정한 거 먹지 않는 거,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퀴즈는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몇 명을 죽였나요? 죽은 나귀의 턱뼈 하나로 몇 명을 죽였을까요? 사사기 15장 15절을 읽어보면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1대 1,000이 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사람 1,000명을 죽였다. 엄청난 능력을 말하고 있죠. 삼손처럼 그렇게 힘센 능력을 참으로 우리는 보기 힘들죠. 그 다음에 입다는 왜 딸을 번제로 죽이게 되었나요? 사사 입다가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왜 자기 딸을 번제물로 죽도록 했나요? 그거잖아요. 성경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 없는데요. 동물을 잡아 번제물로 드렸지 사람을 잡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방 종교 풍습인데 사사기 11장 31절에 보면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사람 번제로 드리겠다 했는데 이 서원도 잘못됐지만은 일단은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딸이 첫 번째 돌아와 자기를 만났기 때문에 입다를 번제물로 드려서 이스라엘 많은 여성들에게 애곡하게 되는 절기를 만들게 되었지요. 우리가 서원을 해도 바로 해야 되지 잘못된 서원을 하면은 그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 슬픔을 가져다 주게 되지요. 열 번째 요담의 우환은 세겜 사람들이 누구를 왕으로 삼았다고 했나요? 우환대 이야기 비유인데요. 세겜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았나요?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였습니다.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는데 나무들 세계에서 결국 아비멜렉은 가시나무같이 나무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을 말했죠. 사람의 선택은 다수결에 의해서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냐면은 왕을 세운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왕을 세워도 사사를 세워도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기드온의 오브라, 기드온은 오브라의 쌓은 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오브라의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그때 그 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샬롬이라. 여호와 샬롬. 그런 제단의 이름을 쌓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지상에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12번째 퀴즈는 삼손은 여우 몇 마리를 잡아 블레셋 농장을 불살랐나요? 300마리 여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잡아 꼬리를 묶어서 블레셋 농장에 들여보내어서 농장을 다 불살라버렸는데 몇 마리를 잡았느냐? 사사기 15장 4절을 보면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 한 마리 잡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300마리나 잡았고 그것을 꼬리를 다 묶어서 불을 질러서 그 농장을 불살랐을까요? 삼손은 참으로 능력의 사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번 퀴즈 문제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수수께끼 정답은 무엇이냐? 사사기 14장 8절과 14절에 보면은 죽은 사자에서 꿀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퀴즈 문제, 승리의 확증을 얻기 위한 기도원의 두 가지 기도는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기도원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증을 보여달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두 번이나 기도를 하게 되는데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사사기 6장 37절과 39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슬이 내리면 다 내려야 되는데 양털 그러게만 어떻게 이슬이 안 내리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에 기도원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 기도원은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만 마르고 양털에만 마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에는 양털에만 젖고 이슬이 내려졌고 한 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응답하셨다. 자연의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특이하게 이 땅에 임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서 승리하는 확증을 보여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번째 퀴즈는 삼손의 마음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을 때의 진실을 고백했나요? 삼손의 마음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느냐? 사사기 16장 16절을 보면은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삼손은 나실의 비밀을 여인에게 말함으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실이는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되는데 머리를 깎임으로 능력을 상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 털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과 약속이지요. 법칙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법칙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 다음에
16번째, 삼손이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능력이는 사사지만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 사사기 16장 3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고 했습니다. 법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하여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지만은 법을 어길 때에는 나시린의 법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났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비참하게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사사기의 퀴즈는 17번째 삼손의 최후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블레셋 사람에게 두 눈이 다 뽑혔습니다. 그런데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최후 기도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 한 번만 나를 능력으로 무장시켜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서 그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후의 하나님 능력을 다시 회복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암흑시대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때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은 회개함으로 다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이 반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생애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암흑 시대를 다시 재현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